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스올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최근에 1시간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시편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신학교 교수님이 시편에 대해서 강의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일 뿐 아니라 100% 응답받는 기도이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감동해서 기도하게 하신 내용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지극히 성경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문이라면 구약에서는 시편이 바로 그런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 내용이 짧고 압축적인 반면에 시편은 150가지의 다양한 상황에서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상황을 돌파하면서 기도한 간구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공감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강의했던 그 교수님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면 시편을 펼치고 1편부터 쭉 읽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지금 자신의 상황과 마음에 꼭 맞는 시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시편을 한절 한절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교수님의 말대로 기도실에 들어가서 시편을 펼치고 1장부터 쭉 읽어나갔습니다. 1시간 내내 시편만 읽다가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은혜가 되었고 지금은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번에 시편 141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으로 1시간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첫 번째 붙잡게 된 말씀이 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매일같이 드려지는 제단의 제물과 분향같이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성막에 있던 분향단은 1년 내내 꺼뜨리지 않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정한 시간에 제물을 태워드리는 상번제가 올려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나의 다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하는 문제 해결식 강구가 아니라 문제가 있든 없든 동일한 시간에 상시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와 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태워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막의 분향단과 제단의 상번제는 모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태운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향기를 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와 제물이 우리 삶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1년여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랑부에 한 가정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장애가 심해 보였고 그것 때문에 사랑부가 있는 우리 교회에 온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에는 우리 교회를 많이 낯설어 하셨고 또 사랑부를 바라보는 눈빛도 반신반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님이 저희 사랑부 부모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랑부 엄마들이 아픔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도 힘든데 다른 가정의 아이까지 함께 염려해주고 간절히 기도해주는 사랑부 엄마들의 모습을 보며 이 어머님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그 어머님께서 지난 여름에 한참 여름 말씀 기도회가 열리던 때였는데 저에게 보내주신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에 말씀 중에 들었던 지체들 간의 중보기도로 서로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사랑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 카톡방에 매일같이 올라오는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 싫고 귀찮아서 어떻게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닌 매일 아침마다 성실하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는 분의 진실된 마음과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선생님과 어머님들을 보면서 아,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매일 기도 제목을 지나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여러 방면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감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신 어머님을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서 우연히 배웠습니다. 그날은 예배가 없는 평일이었는데 그 어머님이 교회 본당에 와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어머님이 자신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침부터 종일 본당의 의자를 걸레로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어머님이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의자를 닦고 있는 모습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같았습니다. 어떻게 본당 청소를 하시게 되었냐고 물으니 복음을 만나고 나서 과거에는 딸아이의 장애를 부끄러워하고 어떻게든 숨기려 했는데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당당하게 마치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하신답니다. 장애와 아픔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만난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수치가 자랑으로 변한, 자랑으로 바뀌어버린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을 지금 이 순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향기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니 그것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악에게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힘들고 외로워도 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소망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대학 시절 선후배 간의 술자리와 그 세속적인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년 내내 쉽지 않은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가 너무 외롭고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대학 졸업 후 선교단체에서 사역했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잃은 것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얻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악과 함께 형통하기보다는 힘들어도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형통을 경험합니다. 주님 밖에서 형통은 오히려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인과 함께 진수성찬을 먹는 것이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상처는 세속적인 말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세속적인 문화를 즐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결국 나의 마음과 삶을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말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이 세상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말로써
우리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가끔 동창회에 나가서 어린 시절의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추억을 나누는 자리지만 어느 순간 세상 이야기를 실컷 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이상하게 허무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심코 했던 세속적인 말들이 어느새 내 마음의 가치관을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가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이 아닌 부정적인 말, 그리고 남 흉보는 말을 실컷 하고 나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죄가 자라나고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가치관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뱉는 모든 말들이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다윗은 깨닫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악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의 말을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구약성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인물과 그리고 비참하게 버림받은 인물 두 명을 꼽으라면 다윗과 사울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과 이대왕이었고 초대왕인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곧 새로운 왕이 되었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왕을 선택하고 사랑하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한때는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게 된 지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점은 그들이 실수하여 넘어진 이후에 책망을 받고 죄를 돌이키는 태도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죄질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의 죄가 더 크고 악해 보입니다. 사울의 죄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한 것,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 후에 승리하고 나서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 중 일부를 챙긴 것 정도입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충신 우리아를 자신의 욕망 때문에 교살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가늠하였습니다. 사울에 비해서 다윗의 죄가 훨씬 더 비열하고 악독했습니다. 사울은 그를 세워주고 사랑했던 사무엘에게 죄에 대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은 변명과 회피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그리고 3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의 이러한 변명과 회의의 태도를 보시고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책망을 달게 받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온전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의 대가로 평생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구의 책망도 겸허히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1편 5절은 다윗의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짐보다 중요한 것이 깨닫고 돌이키는 태도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동일하게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분에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갈린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쳐봤습니다. 엄청 떨렸지만 너무나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담대하게 어머니 돈에 손을 댄 것입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장난감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놀고 있는데 일하고 돌아오신 어머니께서 그 장난감이 어디서 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길에서 주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고 금방 들통날 허술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상하게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주시고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엄마가 너무 잘해주시니까 맛있는 간식도 친절도 좋지 않고 괴롭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장난감 어디서 났니?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용서해 줄게. 저는 어머니의 친절과 사랑 때문에 고민됐지만은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끝까지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이렇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재영아, 솔직히 말씀드려. 너 이거 엄마 지갑에서 훔친 돈으로 산 거잖아.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저는 그제서야 실토를 했고 정말 지금까지 잊지 못할 정도로 엄청 두드려 맞으면서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죄를 감추고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뼛속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죄짓거나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고 숨기기보다는 인정하는 것이 진정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영적 성장의 지점은 저의 죄를 아프게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슬쩍 넘어가거나 운 좋게 피해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내 영혼이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의 책망을 달게 받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될 때 가장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들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악인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자신만 구원해달라는 그런 내용 말입니다. 이 본문 7절부터 10절에서도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는 악인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오직 자신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월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얼마 전 한 권사님과 교제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우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경험했다면 이 기도와는 좀 다른 기도를 했을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로 사용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경험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원수를 모두 멸하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와 자유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에게 속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악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 완전한 용서와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상과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생각할 때마다 본문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의 죄대로 갚아주셔서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 스올에 흩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산 사람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제 우리가 원수를 갚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법뿐입니다. 다윗의 가정은 말년에 그의 아들들이 서로 원수 갚는 것 때문에 형제 간의 피 흘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자기 가족 안에서 계속되는 이 복수의 피 흘림을 괴로워했으나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왕국은 나중에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복수는 반드시 더 큰 복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무너졌으나 500년 후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한 이유는 전쟁과 복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인 완전한 사랑과 용서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들의 죄까지도 사하시고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이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나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큰 아픔을 준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있는 진짜 원수를 멸하시고 완전한 용서와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간구를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할 때 완전한 원수 갚음과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1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고한 기도가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삶이 아름다운 기도를 하겠습니다. 외롭고 손해봐도 악을 멀리하고 선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넘어졌을 때 핑계대지 않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님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과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삶을 삶이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입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진정하게 회개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삶 가운데 누리며 믿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삶을 우리 흘려보내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름다운 분양과 상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상 주님께 올려드리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되어서 분양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믿는 것이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이라는 놀라운 기도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의 기도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악이 아닌 선을 구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믿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명확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악인들에게서 보호하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충길 선교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그들이 울며 뿌린 기도의 씨앗들이 속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기도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교교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진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한국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를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믿기사 하늘에 구개하네. 주님을 돌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